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증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힘든 나날들인데요. 저와 함께 오늘도 우리 증시의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든 자료는 제가 매일 만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데일리를 보시는데요. 자, 그럼 제가 미리 공지 말씀드리면, 아태민 한칸 띄우고 경제TV 텔레그램에 999분, 이제 곧 1000명 돌파하겠네요. 들어오시면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네,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큰 도움 되실 거고요. 대신에 저는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코스닥 시장 참, 나흘 연속 하락 종목이 1000개 넘었습니다. 화요일도 참 조마조마했는데요. 장중에 1000개 넘고 막 넘나들고 했는데 결국은 811개로 그쳤습니다. 외국인들이 1시 10분경부터 순매도를 쭉 줄여주면서 역시 외국인 손에 달려있구나. 외국인이 사면 이렇게 상승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고 외국인이 팔면 쭉쭉 밀리는구나. 자, 근데 이 하락 종목 1000개 넘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5거래일 연속된 경우는 제가 아직 자료를 못 찾아봤어요. 못 찾아봤다는 게 뭐냐면 2020년부터 찾아봤는데 5거래일 연속 1000개가 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뭐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경우다. 자, 2020년에 한번 있었죠. 이때 코로나 때, 2월, 3월에 폭락할 때, 이런 일이, 그때는 있을 수 있죠. 전 세계 시장 폭락. 2021년에는 없었어요. 4거래일 연속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넘은 경우는 없었고, 2022년에는 한번 있을 거고, 이렇게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정상인데, 작년에 네 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정말 힘든 장이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9월에서 10월 폭락장은요, IMF 때보다 더했다. 제가 IMF 때를 생생히 겪은 사람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작년에 네 번이나 됐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올해도 사실 코스닥시장이 좋지는 않은데,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이번에 발생을 했네요. 자,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긴다는 굉장히 심각한 하락 장세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시장이 지수만 보면 멀쩡합니다. 그죠? 지수만 보면 멀쩡한데, 뭐, 좀 올라간 것 중에 조금 밀리고 있네요.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쏙병은 정말, 쏙골병은 정말, 골병, 그야말로 골병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만 뭐, 이런 게 아니라, 코스피도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에서 Preparing for Peak. 반도체 업황. 고점에 대비하라. 올 3분기가 업황 고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향이 사실 모건 스탠리가 2021년이죠. 이때도 윈터 이즈 카밍 하면서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 네, 그 완전 부도수표였는데 그래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반도체 부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그래 이것 때문인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8월 23일부터 외국인이 야무지게 순매도로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도 당연히 순매도고 코스피 지수도 빠지고 역시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은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계속 사면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었죠. 그나마 기대를 언덕이 있는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도 그렇게 이제 좋아질 게 좋은 게 없다. 자, 그 속에서 수요일 시장 그러면 제일 핵심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수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데 일단 시장 분위기는요. 아까 모건 스탠리의 업황 고점에 준비하라 이런 리포트가 나오듯이 지금은요. 뭐가 조금이라도 뭐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침소봉대해서 주가에 크게 반응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뭐
좋네, 말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을 조금이라도 하나 찾아내가지고 나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은 지금 엔비디아 실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훨씬 크다. 불안하죠. 그래서 수요 시장은 다들 좀 현금 비중을 높이고 좀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인지상정이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참그 예측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시장이 반응을 해서 그래서 수요일 날 미국 시장 장마감 후 실적 발표인데 시간 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큰폭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우리가 지금 제일 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볼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목요일 날 우리 시장 출발이 큰폭 하락으로 출발할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지금 앞서거든요.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런 어떤 충격파를 계기로 6월 이후에 낙폭이 식품, 화장품, 변압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단기적으로 반등에 들어가는 이런 장세를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게 순전히 상상력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하락률을 계산해 드렸고 있는데요. 자, 6월 이후 주요 종목 하락률을 한번 보면요. 뭐 화장품들 많네요. 잉글우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하나 머티리얼즈도 2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였고 좀 생각보다는 실리콘 카바이드 쪽이 좀 덜하다 이러면서 좀 이유이시 빠지고 있어요. 아이패밀리 SC 43% 토니모리 거의 화장품이네. 일단 화장품입니다. 그 다음에 사조대림 빙그레 식품입니다. 많이 빠졌네요. 50% 40% 6월이면 얼마 전 아닙니까? 50% 40% 이쪽 어떻게 되죠? 담보 부족 걸리죠. 그래서 이쪽은 담보 부족 매물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룡전기 변압기네요. 그래서 올 상반기에 아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쪽이 지금 하락 종목, 상위 종목이 가 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업황이 나쁘냐? 업황이 나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단지 상반기에 많이 올랐다는 심리적 경계감이죠. 경계감. 그런데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 빠진 최근의 하락은 담보 부족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런 본질과 관계없이 제가 늘 중요시하는 게 기업의 본질 아닙니까? 기업이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한 비유입니다만 뭐 같이 비유를 한번 할게요. 아까 하나 머티리얼즈가 2분기 어닝 쇼크 났고 생각보다 실리콘 카바이드 부분이 잘안 된다. 자, 이런 거는 뭐 이런 하락은 뭡니까? 본질적인 하락이죠. 장사가 잘안 되니까 이런 본질적 하락은 알맹이가 있고 우리가 참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변압기다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재룡전기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지금 흠잡을 게 없어요. 없는데도 주가는 이렇게 빠진다. 자, 이런 국면은 뭐지? 이제는 담보 부족 매물이 주가를 악누르는. 그래서 본질과의 괴리. 물론 올 상반기에 많이 올랐어요. 상반기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한데 이 본질이 여전히 좋은데 괴리가 커졌다. 그러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올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룡전기 예를 들면 화요일도 기관이 9만여 주나 팔았네요. 왜 팔았을까요? 기관도 로스컷이 있습니다. 15% 정도 하락하면 매입가 대비 15% 정도 평가손이 발생하면 기관도 로스컷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유인지 뭔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나 아직은 수급상 볼때 당장 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지만 이 수급이라는 게뭐 어제 다른 게 오늘 다른 게 수급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해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게 엉뚱하게 좀 이런 식품 화장품 변압기 쪽에 반등의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 순전히 저의 주식 감각적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그래서 너무 위축돼서 그 다친 생각을 사고를 하지 말고
좀 열린 사고를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수요일 날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크게 하락해서 목요일에 우리 시장이 큰폭 하락 출발한다 만약에 할때 위축되고 겁내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자, 그 속에서 또 하나 말씀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유, 우리 하 대표랑 공부해야 될 이유 이제 아시는 분다 아시죠? 자, 넥스트 바이오. 상한가 그 오늘 장중에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자, 넥스트 바이오. 자, 이게 저와 함께 공부한 이유죠. 이미 눈칫바람 우리 애청자님은 이 넥스트 바이오 매매에서 재미를 많이 보셨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참모로 두셔야 하는 이유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규모가 좀 되시는 분요. 우리 규모가 좀 되시는 분은 저 같은 참모를 한두 명, 두세 명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죠. 오랜만에 손맛이 좋은 요런 표현을 썼어요. 손맛이 묵직한까지 표현을 이게 8월 21일 날 우리 정 의원님께 먼저 좀 자료를 제공했어요. 상장 첫날에 보고 이 웬떡이냐 싶어서 어떤 의견이면 매수입니다. 매수. 턱없는 1900억 그때 당시 시총이 1900억인데 턱없는 재평가. 1차 3천억대 하면서 내용 좀 설명 많이 드렸죠. 자, 우리 프로의 연담은 규모가 크지 않으면 저 같은 참모를 월 학습지 수준의 가격으로 마찬가지로 8월 하루 뜨게 8월 22일 요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 정 의원님께 먼저 드리고 8월 22일에도 이날이 충분히 저점에 살수 있는 기회였죠. 21,400원까지 갔으니까 이날 사실은 제가 웬만하면 가격 얘기를 안 하는데 이날은 22,000원 내외 엄청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제가 우리 정 의원님들한테는 그 멘트를 했어요. 22,000원 내외는 아주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프로 회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한번더 드린다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내시경. 꼭 내시경이 아니라도 우리 내장에 내시경 할 때, 위 내시경 할때한5% 정도는 장내 출혈이 발생한다 그랬죠. 당장 나오든지 아니면 하루나 며칠 지나서도 나옵니다. 그때 지혈하는 겁니다. 이게 늦게 발견되면 큰일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부드러운 내장에 딱딱한 게 닿으면 탈이 날 수가 있겠죠. 지혈제, 파우더형 지혈제가 전 세계에서 아직 초기다. 아직도 옛날식으로 클립으로 찝든지 그런 식으로 지혈을 하는데 이제 파우더, 가루로 지혈하는 게 그리고 이 회사는 이 부분이 세계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이 회사의 지혈은 액체와 반응한다는 겁니다. 다른 두 개의 회사 제품이 혈액과 반응한다. 피가 나야 어떻게 뿌리는데 이 집은 피가 안 나도 미리 뿌려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하부장, 하부의 장관 대장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은 상부의 장관 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부의 장관 이거 대장의 예방 목적은 퍼스트 인 클래스입니다. 세계 최초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이게 올 최근에 나온 언론을 보면 연말 이전에 이게 허가가 나올 것 같다. 사용승인이. 그러면 2025년 상반기부터는 더 성장하죠. 성장하는 배경이 이 회사가 메드트로닉이라는 어마무지한 세계 1위의 의료기기 회사. 시총이 1천억 달러. 1천도 훨씬 넘습니다. 한 1,100억 달러 하죠. 매출만 해도 324억 달러입니다. 이 회사가 캠페인을 엄청 많이 해줘요. 이사의 판매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이 미국에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어떻게 팝니까? 미국에 이런 메드트로닉 같은 거의 600개 가까운 병원에 의사들한테 일일이 다 해서 판매망을 갖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회사가 메드트로닉이란 망 없이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어느 세월에 자,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그때가 정말 바닥이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요,
이 시세를 먹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화요일은 상한가를 먹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이 이 앞에 잔돈풍 매매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주식시 제가 늘 강조드린 게 주식 투자는 기업에 대해서 알수록 유리하다. 그런데 이런 바이오 의료 쪽은 참 힘듭니다. 근데 하대표가 있죠.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이 방대한 리포트를 읽어보고 그걸 여러분 눈높이로 맞춰서 이렇게 하고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건져도 아이고 이 장에 지금 30% 상한가가 어딥니까? 정말 이런 것 하나만 건져도 네, 몇달 회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규모가 좀 되시면 저를 참고로 두시고 정 의원님 하시고 가입하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상담도 있고요. 또 가입하시려면 여기 가입하기 누르시면 간단하게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규모가 좀 적으시면 학습지 수준을 저 참고로 두시면 앞으로도 또 좋은 종목 이런 거한 달에 하나만 건져도 장땡이죠. 제가 여러분께 좋은 종목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참고로 꼭 곁에 두시고 하시면 이런 것들 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사실 지금 하락 종목이 매일 1,000개가 넘는데 대부분이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신데 그러다가 이런 거한 2, 30%만 수익 나도 만약에 제가 이 말한테 2만 2천원에 사셨으면요. 지금 오늘 3만 4천원인데요. 지금 12,000원 수익 난거 아닙니까? 22,000에 샀으면요. 그럼 100% 이상 수익 난 거예요. 105% 되나요? 자, 이렇게 되면 힘이 나죠. 또 주식할 맛도 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꼭 그렇다고 해서 또저꼭 저를 참으로 안 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대표가 이렇게 늘 자료들을 분석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고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더라도 제 자료들 보시고 유튜브 영상 보시고 지식을 쌓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저도 또더 분발해서 여러분께 도움되는 참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요, 목요일날 정시점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좋은 기운도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